자, 그럼 먼저 1번 미스터리 싱어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입이 노래 못 부르는 입인데. 자, 실력자라면 커피 내리는 9년차 무명 가수, 음치라면 5년차 광고 대행사 음치 대표님입니다. 1번 미스터리 씨는 무명 가수 느낌이 확 오는데? 저분 학원이. 학원이? 노래를 했던 사람 학원이에요. 아, 그래요? 종국일 딱 보세요. 노래 주머니? 네. 종국일 보면 느낄 수 있는 학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 귀 밑으로 다부지면서. 네. 노래 주머니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양쪽에. 네, 저분에게 커피 향이 나질 않습니다. 어? 네. 냄새까지. 야. 야. 후각을 사용한 저분에게 커피 향이 나지 않습니다. 아, 좋은데요? 아, 좋은데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커피가 잘 어울리시는 게 왠지 실력자. 약간 로망이 있잖아요.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커피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네. 역시 다르네요. 저는 이미 분석을 아까 다 했습니다. 아, 벌써요? 제가 이제 일단 술집 사장이니까. 그렇죠. 네. 봤을 때 5년 차 광고 대행사, 일단 일반적인 회사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이분은 잦은 음주로 인해서. 네. 야식을 좀 많이 드셔서 이게 좀 볼이 통통하지 않을까. 아, 이게 노래 주머니가 아니라 야식을 먹어서. 야식이다. 우와. 개인적으로 저분이 절대 광고 대행사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렇게 잘생기신 분이 광고 대행사 대표님이면 촬영장에서 기가 죽을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나는 저분이 만약에 대표님이면 제가 안 찍고 저분 보고 찍으라고 할 것 같아. 아, 또 사회생활 하냐. 너무 잘생겼으니까. 빈디 씨? 예. 네. 어차피 넌 안 쓴대. 자, 정말 헌칠한 분이시죠? 네. 네. 키도 크시고 비율도 좋으세요. 200m 정우성 느낌 납니다. 200m. 약간 유수영 씨도 유수영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친구죠,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잘 어울려. 아무 말도 없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미소를 주네. 나는 울고 싶지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빛이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대여. 어렵다. 대표님이면 이렇게 눈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코치해 줄 정도로 좀 이렇게 민감하게 잘 알아야 되거든요. 네. 광고니까. 장미 볼 때도 좀 이렇게 어색한 그런 게 좀 보였고. 그렇겠죠. 중요한 거는 제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말하는 그 장미는 붉은 장미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분홍 장미를 했는데. 네. 핑크 장미라서 지금 기분이 언짢으셨나. 큰 실수를 했네요. 네. 제작진이. 큰 실수를 했어. 그냥 생 빨간 장미에 대해서. 네. 1번 미스터리 싱어, 실력자가 좋다라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노래를 부르며 카페 오픈 준비에 열중인 미스터리 싱어. 거듭된 앨범 실패로 인해 작품을 접고 바리스타일을 시작한 그는 실력자일까? 음치일까? 그 정도는 누가 해도 하지. 어? 잠깐만, 어색한데? 이게 누를 때 고르는데, 흙 고르기 하듯이. 커피 가루를. 별로라는 거예요? 네. 바리스타가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어설프게 해요. 원상은. 전 그 생각했어요. 저 노트북이 본인 거인 것 같다. 왜냐면 노트북에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이 근데 광고 쪽에 계신 분들이 네. 원래 노트북을 조금 많이 하시죠. 꾸미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네. 유세윤 씨 노트북이 많이 붙어 있죠. 많이 붙어 있어요. 네. 슈프림 꼭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슈프림. 네. 자, 신수우 씨, 그래서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저는 이제 유급무원이고 할 말도 없고요. 네. 제가 뭘 해도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저분이 실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자. 네. 아, 그럼 음치일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 거죠. 자, 신수우 씨 그리고 최후 1위로 선정된 1번 미스터리 싱어, 운명의 듀엣존으로 이동해주세요. 광고대행사 대표 같아. 과연 신승우 씨는 실력자와 함께 아름다운 듀엣 무대를 완성하게 될까요? 아니면 또다시 음치와 듀엣으로 눈물 짓게 될까요? 신승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1번 미스터리 싱어를 향한 최후의 한마디 들려주세요. 제 선택이 옳았으면 좋겠는데 쭉 마지막까지 해온 결과 그렇지 못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저 오래간만에 뵀는데요. 뭐 하든지 그 이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저거 진짜 뭘? 어? 어? 프로필까지 있어? 에이, 말도 안 돼. 어, 나 지금 소름 돋으려고 하는데 저게 정말이라고?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3, 4를 제가 트라우마 때문에 안 봤었습니다. 저 사람 음치야. 저는 실제라고 봐요. 나 지금 많이 나빠진 거예요 지금. 미치겠다, 미치겠다. 제가 꼭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음악을 해야 될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1번입니다. 뭐 하든지 그 이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을 실제로 듣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적수가 없다, 적수.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실력자라면 커피 내리는 9년차 무명가수. 오, 약간 무명가수 느낌이 확 오는데? 학원이 노래를 했던 사람 학원이에요. 어? 저는 저분이 실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어?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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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까지 있어. 나 지금 소름 돋으려고 하는데 저게 정말이라고? 뭐야? 어, 진짜로? 진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나 연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나 그대여야만 하죠. 아니야 좀만 더 잘하면 잘할 수 있어. 어, 될 수 있어. 해봐요. 해.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나 편하게 떠나주기를 한 달만 보자 한 달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나도 노래가 이상해져.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여기 내가 할게 높아. 나 그댈 알기 전 이 세상도 이렇게 눈부셨는지 그 하늘 나만 한다고 나만 써 이제 안 돼 안 돼요. 다시 하셔야 돼요. 아 괜찮아 욕까지 말고 졌지만 이 자질 난 지킬게요. 오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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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좋아 이런 자세. 저 15도 저쪽 바라보면서 저기요. 저쪽 바라보라고. 난 그대여야만 하죠. 그럼 정면 보고. 기다리.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 난 그대여야만 하죠만 맞히자. 자. 하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미션 시간은 마치겠습니다.